지금 장사는 한다 하지만 그걸로 여태껏 벌이를 해서 먹고는 사셨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그거를 접어야 되나 어떨 때는 그 생각도 하세요. 대주님께서 이제 힘에 부치단 느낌 하긴 하셔도 힘에 부치세요. 체력이 많이 소갈되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누구한테나 얘기를 안 하셔, 대주님께서. 그냥 내가 살아온 팔자군의 엇버라고 생각하시고 남자라는 가장의 무게가 참 많이 짊어지고 사셨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대주님 사주도 어머니 사주도 신랑의 사주도 부모의 덕이 없으세요. 내가 자수성가한 사주 팔자다 그러세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그냥 애들 커가는 거 그것만 보고 사셨는데 자손들이 하나같이 부모 마음을 모르잖아요. 어머니. 예. 예? 모르잖아요. 딸 때문에 왔어요. 예. 딸 하나. 그러니까 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손에 있어도 자손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자손의 풍파가 참 많으시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손에, 그러니까 어머니 두 분의 여태껏 사는 거 티격태격해서 왔어요. 그냥 뭐 남들이 사는 것처럼 부부싸움도 하고 또 다음날 풀어지고 그러고 살았는데 자손의 복이 없단 얘기예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내가 부모 복이 없어서 여태껏 고생한 것처럼 진짜 사시기가 왼수라고 그거 때문에 풍파가 많단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어떨 때 보면 이건 미친년 산발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제정신으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한날 보면 제정신이고 머리 풀러 산발한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잠깐 애기 성함 성씨만 홍씨 응? 홍씨 몇 살이에요? 86년생 86년생이요? 애기 사진 있어요? 없어요. 카톡이나 사진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 이 애기가 결혼을 돌아왔어요? 아니, 결혼했어요. 아니, 결혼했어요? 응. 근데 왜 이 사람은 다시 이별수가 다는데? 근데 시집을 갔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엄마? 아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거든요. 이분이. 근데 아기가 없는 게 엄마. 언니 멀쩡해요. 아무 이상 없어요. 둘이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네. 병원에 가도. 예, 네,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이 언니가 아기를 하나 잃어버린 게 있지 않아요? 우리 딸? 모르죠, 아가씨 때. 이제 그랬는지는 몰라도 부모 몰래 그랬는지 몰라.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언니가 자궁에 살도 꼈지만 삼신의 벌전이 생겼어요. 그러니 병원 가서 해도 아무 이상 없을 것이요. 네. 아기가 안 늘었을 거예요. 노력은 해도. 근데 또 태몽은 꿀 거예요. 어머니. 내가 꿈은 잘 꿔요. 네. 태몽은 꾸거든요. 근데 애가 안 늘어서요. 그러니까 아기를 그냥 흘러요. 네. 계류유산처럼요. 지금 그래요. 네. 흘러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네. 사진 있었는데. 그러니 신랑하고도 다시 돌아온다 소리가 나오고 이별수가 지금 다거든요. 예. 이 따님이 좀 오냐오냐 했네요. 예. 그러니 제가 그러니까 성격이 남자 성격이에요. 예. 딸이요. 예. 신랑은 좀 착할 거예요. 예. 바보스럽다 할 정도로 착한데 이 언니 성격이 불같고 예.
나뿐이 몰라요. 그래요. 약간. 지금 신랑하고도 살긴 살지만 어떨 때는 안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신랑이 못난 건 아니거든? 얘 성격 잘 받아주고 여기 착한 애 없으니까 그냥 살라고 하는데 언니는 살면 미치겠는 거야. 우리 딸은? 예. 왜? 낙이 없어요. 그쯤 그래요. 낙이 없어요. 어디 기댈 데가 없고 어디 내가 움츠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니는 합을 이뤄주는 게 애기뿐이 없어요. 정말로요. 애기 받아주셔야 될 거예요. 삼신구슬에서. 이 상태는 애기 계속 흘러요. 우리 딸이 한번 이렇게 유산을 애를 흘렸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애기가 네. 시험관 네. 해도 착상이 됐다가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게루샤는 흘린다고 애기가요. 그래서 애기를 앞으로도 날 가질 수 있나 못 갔나 지금 그것 때문에. 왔어요. 지금요 시험관을 4번, 5번은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 시험관은 7번 정도 하시면 안 해줄 거예요, 병원에서요. 예. 이 상태로 가면 못 갔죠. 근데 원인이 뭐예요? 삼신의 노자가 많아요. 삼신 할머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많이 이제 뭐, 의술이 발달돼서 시험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갔지만, 우리 사상은 할머니가, 삼신 할머니가 점지를 해줘야 아기를 갖잖아요. 근데 이 언니는 삼신의 벌전이 있거든요. 삼신 할머니에. 그리고 자궁에 살이 껴있는 분이에요. 예? 사주가. 그리고 사주가 1부 정사, 2부 정사 못하는 사주란 말이에요. 결혼을 두 번을 한 사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번 아가씨 때 결혼할 상대가 잘못됐었나 봐요. 그러니 결혼을 두 번을 사주고.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그래도 이제 된 건지. 그러니까 저지 신랑은 괜찮다고요. 예. 진짜 부모님 봐도 착실하고 이런 애 요즘 같은 애들치곤 착하고 어른 봉양할 줄 알고 막말로 냉정하게 따지면 내 딸이 진짜 모자르면 모자랐지. 신랑은 자다랐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둘이 합의를 주는 게 애기란 말이에요. 왜? 내 딸의 문제가 얘가 어디 기댈 곳이 없고 얘는 좀 욱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하는 거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어떨 때죠? 미친년 머리 푼 것 같다고요. 지 승질 머리대로 해야 보니까 얘네들을 살게 해주는 건 어머니 삼신을 받아주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 하는 거 계속 애기 유산될 거예요. 삼신 할머니가 등을 돌린 상태에서는요, 애기 힘들어요. 삼신한테 빌어야 돼요. 삼신 할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참,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어디 상관이 없어요. 전 이쪽으로 또 이제 처음이고. 예. 저도 불교는 믿지만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굉장히 망설이고 용기를 왔어요. 왜냐면요. 무당집 보면 선입견이 있어요. 야, 다 가면 구타라 그럴 거야. 뭐라 그럴 거야. 나쁜 얘기만 할 거야.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 내가 하는 종교가 있는데 이렇게 또. 그렇죠. 내가 지금 말씀한 게 어머니가 종교를 믿는다 해도 막말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고 언제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내 새끼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건 알라신이건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데 있어요? 구슬했어. 예를 들어 엄마. 야, 너 구태했으니까 넌 지옥가.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삼신을 받는다면 뭐로 되는 거예요? 구슬해서 삼신 할머니를 받아야 돼요. 노자를 풀어놓고. 아기를 점재해달라고 빌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없어요. 못 나요? 예, 치료잖아요. 애기 벌써 시험관도 내가 뭐 다섯 번 정도 하는 것 같고, 네. 지금 계속 애기는 착상이 돼도 유산이 되거든요. 계류유산처럼요. 그러면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서는 당연히 의학적으로 따지겠죠. 네. 뭐 자궁이 약했다. 뭐 몇 번 하면 될 거다. 원래 뭐 이거는 좀 해야 임신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남길 거예요. 통계학으로요. 근데 이혼의 사주를 보면은 애기가 있는 사주고 신랑도 애기가 있는 사주거든요. 아무 이상 없어요. 신랑도요. 그런데 단 삼신의 부정이 있고 이현이의 자궁에 살이 있으니 당연히 아기가 흐를 수밖에 없는 거고. 자궁에 살이라는 게 뭐예요? 아, 여자는 제2의 심장이 자궁이잖아요. 네. 자궁에 안 좋은 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일명. 그래서 자궁살이 껴있고 또 하나가 삼신이 노자가 났으니 삼신할머니한테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기 가져달라고. 어? 근데 이게 절차라는 게 어느 정도 조그맣게 하면 제가 굿을 안 하고도 받을 수는 있어요. 어? 근데 이현이는 굿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머니 그냥 약차국만 해서 감기가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폐렴 환자를 감기약 먹는다고 해서 낫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만약에 안 갖고 이대로 산다면 둘이 문제 그냥 살기는 할 건지. 아니요, 못 살아요. 왜 어느 쪽이? 언니 쪽이 문제라고요. 아니 딸이 문제라고요. 어, 우리 딸이. 예, 제르죠. 사위는 미안하지만 딴 여자한테 시집가도 잘난 사람이에요. 예. 아무 문제 없어요. 아까워요. 아깝단 말이야. 예. 그러면 내 딸이 날지도. 내 딸의 성격이 문제고 미친년서 한발한 것 같다고. 그리고 얘가 지금 기댈 곳이 없다고요. 이 얘가 마음 잡고 두 사람의 연줄을 이어나가는 게 어떤 분들은 애기가 없어 되는 분들 요즘 많아요. 둘만 이쁘게 산다? 그것도 많아요, 요즘에. 근데 분명히 이 둘은 이현이가 자꾸 올해 이별수가 닿고 내가 놓는 거기, 놔요, 자꾸. 지금 상황이 좀 나도 불안할 정도로. 예, 나요. 자꾸 쳐내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논다니까요, 언니가. 그걸 이어주는 게 애기뿐이 없어요. 그러면 입양은 안 될까요? 입양해서요? 응. 언니가 안 해요. 안 한다 그러더라고. 예, 안 해요. 이현이는 내 새끼도 제대로 못해. 남의 새끼 어떻게 가서. 이현이 성격이 못해, 언니. 왜? 괜히 신문에 나게요. 그 정도로. 예. 왜? 이현이가 좀 남자처럼 막힌 게 좀 있어요. 아주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강해요. 예. 근데 거기서 남이 이현이가 오픈을 해서 그거 참 좋거든요. 입양해서 하는 것도. 근데 마인드가 안 돼요. 신랑은 어떻게 보면 사이는 애기 없이 살자. 우리 뭐 예를 들어 반려견을 키우던 강아지를 키우던 고양이를 키우던 아니면 우리들이 이쁘게 살자. 그렇게 나와요. 예, 신랑은 그래요. 예. 근데 딸내미는 아니에요. 자꾸 쳐내는 것 같아요. 예. 난 너 애 못 나니까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그러다가 남자 생기면 끝이 엄마. 그렇다고 그 남자하고 사냐 그것도 아니거든. 참 답답하네. 예. 암만 어머니가 교회를 가고 뭐 예수님을 믿어도 뭐 이거 받는다고 예수님이 화내지 않아요. 목사들도 굿하는 세상이고 어머니. 그러면 이거를 하면 꼭 이걸 하면은 낫는다는 거 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셔요? 아, 제가 장담하는 건요. 미안하지만 제 숙꽃은요. 나는 어머니한테 1,000만 원을 벌어줬어요. 네. 근데 엄마는 2,000을 벌어야 재수를 받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재수라는 거는 어느 기준이 없어요. 하지만 삼신꽃, 병꽃은 목이 있어요. 삼신꽃을 하는 사람은 아기를 갖기 위해서 꽃을 하는 거예요. 애만 가져주는 난 임무를 다 했어요. 그죠? 병꽃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낫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임무를 다 했어요. 근데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무당이 손을 댈 때는 만약에 이 언니가 아예 아기를 못 가지면은 사주에 없으면 손 안 돼요. 네. 미쳤다고 저도 그거 뭐 엄마 그 돈을 내가 1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그 돈을 저 하루도 못 살아요 버는 거예요. 굿을 한다고 할 망정 그 남 저한테 떨어지는 건 근데 내 명예가 있는 거고 내 업장 때문에 이 무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삼신 끝을 무당이 손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100%를 하고 해요. 그래야 전 손대요. 99%도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삼신 끝이나 그거는 한 가지 손은 잃어주거든요. 할아버지는. 근데 이건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가만 저는 언니 애만 갖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치. 그게 목적이니까. 그게 목적이니까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1년 후에 너 2년 후에 애가 진다 그거 안 한다고요. 저는요. 전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굿이요. 그러니까 거진 삼신 굿을 했을 때는 6개월 안에. 근데 그걸 제가 이거는 뭐 싸가지 없다 뭐 자신만만하다 그게 아니라 그런 확률이 있을 때 손을 대야 저도. 그럼 우리 그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아기는 가질 수 있는. 네, 가져요. 저도 그게 믿기지가 않아서. 네, 근데 저희 그렇게 해서 가진 분들 많아요. 저요. 정말 애 못 가지고 4번, 5번 시험관 하고 더 안 좋은 나이도 더 많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거진 6개월 안에 다 애 가지셨어요. 한 번도 저는 송곡 안 한 적은 없어요. 삼신 굿은.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제스라는 굿은 정말 모른다는 거죠. 나는 진짜 열심히 해서 1,000만 원 벌어졌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언니네는 아, 난 2,000 받아야 제수야. 그거는 틀리다는 거죠. 서로의 제수라는 거는. 하지만 삼신 굿은 임신이라는 거. 그게 목적이니까. 그게 목적이고 병꽃은 난다는 거. 알아요. 진욱이는 길 갈라주는 목적이에요. 네. 그런 거는 아는데 그러면은 막 와서 뭐 빌고 막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못 해요. 저 산에 가서. 예. 그러면 선생님 혼자 가서 하시죠? 아니요. 저 혼자 가서 하면은 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대여섯 명은 들어가요. 가서 막 빌어요? 예. 아니요. 우리 딸도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나도 그렇죠. 딸이 있어야죠. 근데 딸이 이런 거는 전혀 아주 굉장히 대가 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말 들을걸요. 본인도 들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께서 올해는 애가 애를 가질 수 있는. 예, 가져요. 근데 이대로 놔두면 이혼해요. 진짜 신나. 나는 아기를 위해서 사위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사위는 미안해요, 엄마. 딸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사주고. 맞아요. 근데 놓쳐서. 예. 사이가 아까운 거예요. 놓치고 싶지를 않아서. 예. 진짜 문복인지 그런 사이를 얻었네요, 진짜. 그것도 내 딸의 복이겠죠. 이렇게 이혼하려면 네가 나가. 나는 사위는 데리고 살 거다. 그런 정도로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언니는 쿠팡기도 안 껴요, 어머니. 쿠팡기 안 껴요. 왜? 엄마가 또 그렇게 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아빠가 키웠지. 내가 그렇게 키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분이 그게 키운 것도 있다고. 네. 제 말은. 네, 네. 금쩍같이 키웠고 온적같이 키웠는데 진짜 얘 때문에 아빠도 요것 때문에 진짜 앞만 보고 사셨고 나 아픈 거는 모르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진짜 없는 재산 잃어내셨고 남한테 어디 가서 빌리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부모 덕 없으면 자식 덕 없다고. 이놈의 새끼가 머리 풀러 산발한 것 같고 또 마음 못 잔 게 삼신발전이에요, 어머니. 그것만 해내면 바로 괜찮을 거예요. 바로 임신은 되세요. 걱정은 마세요. 그렇다고 뭐 1년 후에 아기 가져요? 2년 후에 아기 가져요? 그럼 그것을 왜 해?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쵸, 돈은 들죠. 분명히 뭐 돈 안 든다고 할 수는 없죠. 한 얼마 정도 들어요? 보통 삼신굿은 여러 제자마다 틀리는데 그거는 꺼서 말씀드리고요. 설명주기에는 금액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할라나 모르겠고
사실은 저는 이런 게 이제 저 하는 종교에서 귀해도 아니에요. 저는 여기 참가계라고 남해오랭계계 하는. 예예 예, 알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이렇게 저기 해버리잖아요. 차단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또 여기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마음도 그런데 오죽하면 딸 때문에 왔겠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저게 저대로 놔두면 서로가 이제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멀어져 가면서 끝이 보일 것 같아요. 예감이 그래서 그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수영 엄마 예감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 뛰쳐나가야. 내가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까지 내가 안 보려면은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 사이는 놓치고 싶지만. 네, 내가 그래요. 엄마 미안하지만 진짜 딸하고 사이가 바꿨으면 좋겠어. 네,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나가려면 니네들이 가려면 나는 너 내주고 그 호주까지 팍 버린다. 근데 사이는 내가 진짜 버리고 싶고 싶다 그랬어요. 왜냐면 쌍이가 이렇게 어른들하는 거를 좀 잘해요. 공양할 줄 알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애다 그러거든요. 버릴 데는 없다. 진짜 엄마 똥뿐이 없다. 버릴 건 똥뿐이 없는데 내 딸내미는 거기에 10분의 1도 안 하니. 그러니까. 미안해 죽겠네. 밥을 해주나 먹으나. 그냥 신랑 와도 귀찮은 거 같아. 왜? 낙이 없어요. 그냥 지금 다 놓고 사는 거예요. 낙이 없어요. 그나마 술 안 먹, 술래 언니 맨날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이러다 술까지 손대면 미칠 것 같아요. 왜냐면 밤에 잠을 안 자고 게임 하다가 이제 요새는 조금 게임이 잦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러다가 애가 이제 안 나가질 않고 우울증 거리다 보면 애가 방콕 문장고 놓고 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될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 이 언니 그게 왔거든요. 우울증도 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 당연히 게임상에서는 그냥 막말로 얘기하고 막말로 대화도 아무 뭐 내 생활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언니 같은 경우 밤낮이 바뀌었고 그리고 신랑이 옆에 오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말로 그걸 했으니까 시험을 했으니까 가는 거고 예의상 가는 거고 그리고 이번 한 번만 안 하면 안 한다 이제 한 번은 하겠다 한 번은 안 하면 이제 끝나고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너하고도 헤어지겠다 대놓고 나 있는 데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뭔가 내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미쳐갈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딸이 잘못이에요, 제가 봐도. 근데 이 딸이 잘못이기보다는 딸도 미치죠, 어머니. 그거 대속, 딴 사람들은 세네 번 하면 아기를 가진다 그러고 하는데, 이거는 할 때마다 또 잘못, 또 저기 하는 게 착상까지 임신은 된단 말이에요. 네, 임신은 돼요. 어떤 사람은 임신까지 안 되는데, 임신은 되는데, 착상이 안 되고, 흘러버리고, 계류유산처럼 흘러버리는 거거든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몇 번 했는데. 그래 그게 더 환장하는 거예요. 수차 안 되면 희망이 없거든요. 희망을 주면서 그 몇 주 그거를 못 넘기고 아기가 자꾸 흘러니까. 사실은 우리 딸이 사실은 우리 남편도 이렇게 알고 있지만 맞아. 쟤도 이제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기 때 많이 아팠었거든요. 정신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나도 엄청 애를 쓰고 그 애도 칠까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옹양이하고 애한테 다 퍼붓고 내 여기 막 이게 뼈만 남을 정도로 막 삐껴가지고 애를 봉양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애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낙인데 지금 저렇게 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처박해서 저러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는 작년까지는 참았는데 올해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올해도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뛰쳐나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심정이면 딸은 얼마나 더 힘들어할까. 맞아요. 딸도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게 이제 보이는데 서로가 안타까운 거죠. 내가 그렇다고 하면 남자들 남편은 뭘 알아요. 내가 울부짖고 소리나 질러야 왜 지랄하냐고 그럴 테고. 그런 세계 이렇게 보는 셈에서 느낌이 이런 거는 자식의 내 딸은 또 엄마 마음이 제일 가깝고 알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막 여기서 맨날 숨을 못 쉬겠어요. 답은 그렇게 하시면 풀려나가요, 어머니. 진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희망이고 내가 이 종교를 하고 있지만 한순간 잠깐만 이렇게 진짜 그걸 하고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
하시던 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너 이거 했으니까 나가라 그럼 신 아니죠. 네, 그렇게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내 새끼가 힘들고 내가 좀 힘든데 저 몰라요. 저 목사도 앉혀놓고 그렇게 해봤어요. 어떻게 목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도가 있어야 목사들도 밥벌이를 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생각해보고 일로 전화를.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둘이는 문제는 없어. 그냥 싸우면서. 예, 그 제가 티격태격 싸우면서 세월 넘기면서 진짜 아까 제가 그랬죠. 아버님 고집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나마 진짜 왜 한국의 남자 딱 그거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얘기 듣지도 않고 내 고집으로 사시는 분이고 근데 장하신 게 저는 두 분이 정말로 장하셨어요. 이혼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신 것도 장하시고 내가 자식 부귀 없으니 내가 선생님 이렇게 마음이 왜 자꾸 드는 딸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내가 뛰쳐나가고 싶어요 자꾸 엄마도 이제 한계됐거든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 왜 뛰쳐나가고 내가 신랑한테 비웃장 맞추는 것도 이젠 싫고 딸내미 저것도 보기 싫고 왜? 내 몸도 안 좋고 내가 갱년기도 왔었고 그리고 내 마음 누가 나 이해 못 해주고 지금 엄마 몸도 막말로 내가 몸복을 노린다고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떨 때는 진짜 제가 내 딸이 아니어서 저러나 그런 생각도 들 거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니에요 딸이 딸도 사실은 힘든 거예요 지금 더 이상은 나보다 더 힘들어 할 거예요 네. 그러니 잠시 잠깐 어머니 유턴해 간다 생각하시고 믿고 이건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나도 우리 할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엄마도 나를 믿고 따라주면 분명히 아기는 가져요. 아셨죠? 아무 이상 없어요. 내가 이상이 있으면 여자가 만약에 이 아기를 못 갖거나 신랑이 못 갖거나 하면은 손 안 돼요. 근데 둘이는 아기가 있는 예, 하니까. 예. 자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희망이 보이고. 예.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님도 손주들 손녀. 예. 키워보고 싶잖아요. 이게 인생의 마지막 숙제예요. 네. 그 숙제는 풀고 가야지. 분명히 되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다고 금전이 없어서 먹고 사는 거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 아니거든요. 네. 그것도 나와요. 예. 네. 그러니 이게 큰 금전이면 큰 금전일 거예요. 큰 금전이면 또 좀 망설여지고. 네, 근데 어머니한테 이 금전 때문에 뭐 집안이 휘청거린다 뭐는 아니죠. 아셨죠? 뭐 억대가 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해먹을 저 자신 없고요. 애기만 한다면. 네. 모험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떨 때는 어디 가서 진짜 어디 굴속에 땅속에라도 가서 애기를 뭐 케어 이렇게 들어온다면 내가 거기에다 대신 수저받고 그 애를 끄집어 내고 네. 싶을 정도로 간절해요. 네. 네. 그거는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어머니 몸 관리 잘하세요. 화병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하나 가져가요? 네.